와, 이게 인텔과 애플의 차이야? 자기가 자기 칩을 생산해버리니까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죠? 됐어, 됐어. 벌써 끝났게 안 되는데. 다섯 배가 빠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운드도 경박하고 키보드도 경박. 경박의 아이콘. 경박 맥북에서 아주 중후한 완성미가 생긴 맥북으로 바뀌었습니다. 펌파적이군요, 여전히. 갤럭시를 할 때보다 훨씬 텐션이 업되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맥북 프로를 비교하려고. 이 맥북 프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M1 칩이라는 CPU를 탑재했어.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맥북이 인텔의 CPU를 탑재하고 있었거든. 근데 인텔이라는 회사 이미지가 살짝 좀 올드하잖아. 혁신의 느낌이 없잖아. 인텔한테 좀 더 좋은 칩을 개발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인텔이 이거 CPU 만드는 게 보통 쉬운 일인 줄 아냐고. 아니면 니들이 직접 만들던가 라고 해서 직접 만든 칩이 M1 칩이야. 인텔이 맛있어요. 애플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맥북을 위한 칩이 만들어져가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신기하네. 만든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 반도체라는 게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다들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1년 만에 만들어서 탑재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대. 설마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치 백신 같네. 한 번에 만든 백신 모두가 맞고 있듯이 그 칩이 대박이 나서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처음 M1 칩을 탑재한 노트북입니다. 어느 게 새로운 M1 칩을 탑재한 노트북이냐 맞춰보십시오. 외관상으로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2018년도 버전이고 이건 2021년도 1월 버전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어. 이렇게 멋있다. 캘리포니아. 애플도 멋있는데 캘리포니아도 멋있다. 새삥 냄새. 한 손가락으로 열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중요한 것 같아. 우와. 우와. 이거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까? 내가 무슨 개도 아니야. 개이엠스럽다. 컴퓨터 냄새가 좀 나니까? 확실히 그러네. 확실히 윤여정에게 브래드 피트 냄새가 어땠냐는 그런 질문이 생각나.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외관상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 한번 쳐. 어? 이거. 이거 달라졌지? 지문인식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 이거는 좀 평평하게, 옆에랑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더 물리적인 느낌이 나게 실제로 눌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외관상으로 달라진 것도 하나 있어. 또 있다고? 틀린 그림 찾긴 해. 어? 아, 이거. ESC 버튼이 사람들이 취소할 때 이걸 누르잖아. 근데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니까는 사람들이 취소가 된 느낌이 잘 안 든다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 터치바였거든. 이제 물리 버튼으로 온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USB-C 타입이 과거에는 4개가 있었거든요, 양쪽에. 이번엔 새로운 거는 오른쪽에 USB-C 타입 두 개가 없어졌어. 어? 그러네? 한 거 아니야? 오른쪽에 USB-C 타입 없어진 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키보드가 가장 달라졌거든? 이게 나비식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만이 되게 많았어. 여자들이 네일 같은 거 했을 때 힘들다고 막 했었잖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높이가 좀 높아진 거지. 그래서 좀 더 쿠션감이 있고. 아,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네. 이게 좋다. 이거는 경박해. 이건 아주 중후해. 난 사실 나비식 키보드를 좋아했거든. 일할 때 소리가 아주 경박하게 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티가 나 막. 근데 이건 약간 쿠션감 있어가지고 조용해. 푹신푹신하지. 점잖아. 뽀송뽀송 엠보싱의 좀 느낌이 나. 트루톤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의 색 온도에 맞춰가지고는 디스플레이를 좀 조절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 신형이 되게 밝네. 약간 좀 선명한 느낌? 고정한 느낌이다. 근데 얘가 눈이 피곤할 것 같은데. 낡아가지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치? 소리가 확실히 베이스가 되게 강조가 되는 느낌? 오, 많이 다르네? 그치? 없지만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뭐가 많이 달라. 이게 훨씬 더 뭔가 듣기 좋다. 그치? 이게 좀 더 마스터링을 잘한 느낌? 코팅이 잘 돼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어, 맞네, 맞네. 통통 튀는 느낌이고. 전문용어로 이게 하이가 좀 센 것 같아. 얘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 얘는 좀 더 깎아야 돼. 대단하다. 매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는 게. 나는 이 맥북 프로를 쓸 때도 사운드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새로운 맥북은 더 사운드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운드도 경박하고 키보드도 경박. 경박의 아이콘. 경박 맥북에서 아주 중후한 완성미가 생긴 맥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으로 4K 비디오 1분을 찍고 양쪽으로 에어드랍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에어드랍 받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 오른쪽이 빠르다. 내가 아마 먼저 수신을 했던 거는 아이폰을 통해서 4K 비디오를 받는 속도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쏠 수가 있구나. 되게 좋지. 에어드랍이 이게 진짜 좋아. 여러 사람한테. 아, 파이널 컷 불러온 속도 자체가 달라버리네. 똑같은 4K 영상을 한번 추출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차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83%, 81%인데 시작. 오, 뭐야. 확인이다. 충격적인 빛이다. 벌써 27%, 6%. 과의 다르지. 40% 9%. 와, 이게 인텔과 애플의 차이. 자기가 자기 칩을 생산해버리니까는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죠. 73% 진짜 대박. 또 이걸 비교할 생각을 했어. 이거 JM이 이렇게 했거든. 와, 됐어. 벌써 끝났어. 얘 23%밖에 안 되는데 5배가 빠르다는 얘기야? 거의 5배 정도의 속도 차이. 얘는 2%밖에 배터리가 안 달았고 83%에서 얘는 벌써 77%까지 뚝 떨어졌어. 여기 한번 만져볼래? 여기 따뜻해. 그렇지. 왼쪽 거 만져. 어? 뭐야? 발열 기능도 엄청나게 잘 잡았다고 하더라고. 짱 신기하다. 네. 그러네. 대박. 자, 그러면
거는 저희는 뭐 이 정도밖에 비교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M1 칩의 대단함을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당연히 놀랐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놀라고 있다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맥북을 안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서 맥북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놀라움을 함께 같이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편파적이군요. 여전히 갤럭시를 할 때보다 훨씬 텐션이 업되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